때는 바야흐로 우리 첫째가 태어나던 해 여름, 출산 예정일이 7월 29일이었고요. 저는 그 시기를 맞춰서 미리 여름 휴가를 냈습니다. 반드시 이때 해야 되는 휴가네요. 그렇죠? 당시 저희 회사는 토요일에도 일을 하고 연차는 있으나 연차를 쓰지 못하는 1년에 여름휴가 딱 3일만 쉬는 어와 그런 회사였죠. 즉 1년 내내 여름휴가만 고대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아이의 출산일이 다가오던 그때 늘 그랬듯이 회사에 일이 참 많았어요. 예정일 날짜에 딱 맞춰 아이가 태어났지만 당일날 11시부터 2시까지 잠깐 나왔다가 다시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해야만 했죠. 와 대박이다. 심지어 휴가 중이었는데도 말입니다. 이름뿐인 아빠 출산 휴가. 지금은 일주일이지만 그때는 딸랑 이틀밖에 없었고요. 그나마도 네가 해놨냐? 네가 해놔? 거의 이런 분위기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었죠. 바로 이어서 잡았던 여름 휴가마저 어차피 와이프 애기 나와서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. 일이나 해. 돈 안 벌 거야? 기저귀값 벌어야지. 이러는 통에 출산휴가 이틀과 여름휴가 3일 내내 회사 나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. 그렇다고 연차비를 따로 받은 것도 아니고요. 참다 참다 내가 근데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?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휴가고 제 평생 처음 있는 출산휴가인데 라고 조심스레 따져도 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거창. 에이, 젊은 사람이 세상 물정 모르는구만. 오히려 찍히는 바람에 진급도 제때 못했죠.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때 그 상사들이 이런저런 문제들로 다 퇴사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휴가를 쓸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제대로 휴가를 써본 기억이 없기에 아직도 제가 먼저 몸을 사리게 됩니다. 코로나만 끝나면 그냥 해외여행 한번 가는 게 소원인 아내와 그때 태어난 아이 손잡고 근사한 곳으로 꼭 휴가를 떠나보려고요. 에러.